제주 최대의 농산물 경매 시장. 치밀한 눈치 작전과 빠른 판단이 오가며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공정한 거래를 위한 농산물 공판장의 승부사, 제주 첫 여성 농산물 경매사 김지은 씨를 소개합니다. 경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지은 씨. 농산물 경매사가 된 지 1년을 갓 넘긴 막내인데요. 도외에서 들어온 농산물 범수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버섯 도착하는 날이어가지고 오면 이제 그 제가 발주한 수량 확인하고요. 맞게 맞는지 내려가서 검수하고. 공판장에는 지은 씨가 발주한 버섯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입니다. 주문한 대로 물량이며 품질이 제대로 왔는지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농산물 경매사가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죠. 이제 품위에 따라서 뭐 특일, 특이, 특산본 해가지고 이제 물건 잘 도착했는지 한 번씩 내려와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남성이 대다수인 농산물 경매사를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저는 원래 여기 공판장에서 정산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 경매 소리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막 벅찼었어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와보니까 저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고 뭔가 되게 생동감이 넘치고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제 TV를 보니까 아이 셋 키우시는 아줌마가 멋있게 경매를 하는 모습을 이제 어떤 법인 경매사가 경매하는 모습이 TV에 나왔길래 아, 저 경매, 여자도 경매를 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 제주시 농협에서도 경매사를 채용한다는 이제 게 있어서 저도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7살, 6살, 연년생 아이들의 엄마로 농산물 경매사에 도전한 나이가 35살. 가족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응원을 제일 많이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가족 여러분 파이팅! 늦게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아줌마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 지은 씨의 노력과 열정에 도매상 사장님들도 응원하고 있답니다. 아, 뭐 하다 보면은 뭐 전부 그렇게 잘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작업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걸 배울 겸 한번 보러 시찰하러 왔습니다. 지금 지은 씨는 채소 경매를 담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과일 경매도 맡게 될 텐데요. 그때에 대비해 과일 출하와 경매 분위기도 배우는 기회인 만큼 선배를 따라 나선 길입니다. 요즘은 당도가 좀 어때요? 차량 제철이 이제 3월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은 기본 평균 당도가 13브릭트 이상 나와가지고 맛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 우리 경매사 못지않게 더욱 더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선에서 먼저 일선 뭐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많이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자 지은 씨는 경매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소중하게 챙기는 것은 농산물 경매사만이 쓸 수 있는 빨간 모자. 모자를 쓰는 순간 긍지가 느껴지는데요. 경매가 시작되기 직전 그만큼 긴장감도 커진답니다. 항상 긴장되죠. 왜냐하면 뭐든지 경매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 경매사로 발령을 받은 후 남들보다 조금 빠른 6개월 만에 경매대에 섰다는 지은 씨.
상인도 농민도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경매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짐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여섯 개. 자, 상위에. 경쾌한 지은 씨의 호창을 시작으로 단말기에 가격을 누르는 중도 메인들. 단 몇 초 만에 낙찰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가 낙찰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특 1, 특 2, 특 3. 들어온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 순서대로 하나씩 경매에 내놓는 지은 씨의 호창이 농산물 공판장 가득 울려 퍼집니다. 채소 몇 봉지일지라도 팔려고 내놓은 농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지은 씨. 꼭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호창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여 긴장 가득한 농산물 경매가 쉼 없이 이어집니다. 대기사고 3, 3번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경매가 마무리됐는데요. 요즘 경매 물량도 많진 않지만 그나마 나온 농산물도 가격이 좋지 않아 지은 씨는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막 문을 폐허하는데도 많이 있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워낙 재고량들이 많고 안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사장들 다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수상하면 하주분들이 전화 드리기도 너무 미안할 정도로 시세가 떨어질 거네 그러면 너무 저 때문에 못 판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좀 죄책감도 들고 죄송할 때도 많고 그렇죠. 7시가 훌쩍 넘은 시간 지은 씨의 발길이 바빠지는데요. 늘 늦는 퇴근이 미안하면서도 가족의 응원에 힘을 얻곤 한답니다. 아니 뭐 힘들어서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 오늘 고생했다고 애들이 안아줄 때 오늘 아니면 엄마 오늘도 잘 팔았어? 아니 뭐 특이야 잘했어? 이렇게 해서 애들이 안아줄 때 그럴 때 좀 마음의 위로도 되고 좋죠. 다음 날 아침 지은 씨가 두 아이를 직접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은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도와주셨는데요.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답니다. 이럴 때 농산물 경매사 엄마의 몸과 마음이 더 바빠지는데요. 그래도 긴급 보육 신청으로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긴급 보육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맡기고 차량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데려다주고 이제 출근 이제 빨리 해야 돼가지고 이제 가야 돼요. 가시죠. 네. 출근길을 재촉한 지은 씨. 이번에는 농산물 출하지로 출장을 나왔는데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자리한 한 조합원의 선별 작업장입니다. 최소 여자 경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비트가 이곳 농가의 주요 생산물인데요.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거의 육지로 나간답니다. 우리 비트집인데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이고. 맛이 어떻습니까? 아, 엄청 진해요. 비트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저희 공판장에서 들어오면 비트는 경매 잘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야 할 건데. 대부분 육지로 나가다 보니 제주 공판장 출하량이 적어 출하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걱정 가득한 하소연에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코로나 그 19 때문에 모든 그 사람 다 힘들지만은 자영업자도 힘들잖아요. 식당에 원래 그 식당이 잘 돼야 농산물도 저 가격이 오르고 가는데 원래는 농산물 가격도 좀 안 좋고 식당에 뭐 잘 돌아가야 되는데. 농민과 농산물 경매사는 한 배를 탄 사람들. 속상한 마음 한편 하루빨리 상황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를 만나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대신 들어드리고 그냥 공감해드리는 것밖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현재는 없어서 그냥 속상하고 안타깝고 죄송하고 뭐 그럴 따름이죠. 요즘은 요즘 같은 경기에는. 농민과 상인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매를 이루고 싶은 제주의 첫 여성 농산물 경매사. 묵묵히 최선을 다해 농산물 경매사의 길을 걸어가는 지은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